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81번과 182번 지문 살펴볼게요. 자, it will be said 되시죠? 예, that 이하라고 말해질 것이다예요. 자, 이때 is이 가주어죠. 자, 진주어는 이제 이 대절입니다. 그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a successful popular newspaper예요. 이게 주어죠? 예, 아주 성공적인 인기 있는 신문이에요. 이것이 reflect, 얘가 동사네요, 그죠? reflect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반영하다의 뜻이 있죠, 반영하다. 예, 반영하다. 타동사일 경우에는 반영하다고요. 여러분, 그 reflect 다음에 이제 뒤에 on 같은 전치사가 올 때는 곰곰이 생각하다의 뜻이죠, 숙고하다의 뜻입니다. 자, 성공적인 인기 있는 신문은 반영합니다. 뭘 반영해요? 더 인터레스트죠? 인터레스트가 뭐예요? 관심이나 흥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뭘 나타냅니까? 테이스트스. 테이스트스는 어떤 기호나 취향을 말하죠. 명사로. 자, 뭐에 대한 그러한 기호나 취향이에요? 바로 그 신문의 독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기 있는 아주 대중적인 그러한 신문들은 뭐를 반영한다? 그 신문을 읽는 독자들의 뭐랑 뭐를 반영해요? 그쵸? 인터레스트하고 그리고 테이스트스, 바로 흥미와 기호, 그쵸? 취향, 이러한 것들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쵸? 예. 자,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예요. 뭐 한다면? If it didn't. 그것이 바로 그 신문이죠. 신문이 하지 않는다면,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기호나, 그쵸? 흥미, 관심사들을 반영하지 않았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던, 그쵸? 성공하지 못했을, 그쵸? 예,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지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자, 계속 보시면은, 자, 우리의 신문이 만약에, 그죠? 우리의 신문이 만약에, 아, trivial. 하찮은이죠, 하찮은. 하찮은. 여러분, 하찮다는 표현 좀몇 개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trifling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게 하찮은이에요, trifling. 그리고 또그 petty 아시죠? petty, petty, 그죠? 이것도 하찮은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은 뭐가 있냐면 이 paltry라는 말이 있어요. paltry, palt죠, ltry, 그쵸? 예, 이게 그 위에 쓰여 있던 이 trivial과 함께, 그쵸? 하찮은 사총사죠, 이게. 하찮은 사총사. 그래서 이 편입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 요런 이렇게 동의어를, 그쵸? 편입 영어나 토플, 그쵸? 토플 같은 시험은 아직도 동의어를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이 있고, 또 공무원 시험, 국어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동의어를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글 쓰다 보면은 동의어 사전 같은 거를 많이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단어만 계속 쓸 수가 없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 다양한 단어들, 같은 뜻이지만 다양한 그러한 이 표현들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동의어들을 많이 챙겨두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의 그이 신문이 하찮다면, 자, 그것은 뭐 때문이다? It is because.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이유가 뭐예요? Our people. 바로 우리의 그 국민들, 시민들이, 사람들이 are trivial. 하찮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신문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신문이라는 것은 그 독자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반영한다고 앞문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신문이 대단한 신문이라면 독자들도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 신문이 막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어떤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하찮은 내용들을 다룬다면 그러면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신문의 수준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 신문의 수준을 독자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너무 그 중요한 문장 같아요. 아직 다 글을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미스 마릴린 먼로우스 메리지예요. 여러분, 딱 글이 지금 이 틀이 지금 딱 나오죠? 이러한 어떤 특정 인물들, 그쵸? 특정 인물들이나 어떤 특정 사례들을 언급할 때는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예시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예요? 마릴린 먼로의 결혼 또는 이 레이디 더컬스의 워드로브. 워드로브는 옷장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옷이라는 뜻도 있어요. 옷.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예요? 아주 트리비얼한 그러한 주제들이죠. 이러한 주제들이 is given, 주어짐을 당하는 거니까 받는 거죠. 그쵸? 뭘 받아요? 많은 공간. 그쵸? 그리고 많은 attention, 주목을 받는다면 뭐보다 than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뭐 정치의 현안이라든가 어떤 뭐 국제사회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그러한 attention을 기울여서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별로 없고 아주 이러한 이 유명인들의 어떤 결혼이라든가 사생활, 옷, 그쵸?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공간이 그렇게 할애되고 그런다면 자 그렇다면 then that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이다? The bulk of는 뭐예요? 대부분이죠 대부분 대부분의 독자들이 are more 훨씬 더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concerned concerned가 뭐예요? 걱정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관심이 있는 이란 뜻도 있죠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interested랑 같은 뜻이죠? 예. interested랑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호기심이 있어 한다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죠? 뭐에 대해서? About Miss Monroe or Lady Docker. 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고 더 흥미 있어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또 TV personalities예요. 퍼스널리티는 원래 성격이라던가 또는 인격을 말하지만 그런데 이게 복수를 쓸 때는요. 이 셀러브리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짧게 해서 셀럽이라죠. 셀럽. 유명인들을 말합니다. 유명인들. 그래서 TV의 유명인들이 그렇죠? TV의 유명인들이 get more space. 더 많은 공간을 얻게 된다면. 그렇죠? 누구보다 all our artists 우리의 모든 예술가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이 put together는 뭐냐면요. 이거는 원래 put together가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타동사거든요.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분사처럼 쓰인 거예요. 형용사처럼. 이게 뜻이 뭐냐면은 put together가 그냥 합계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이라든가 과학자들, 철학자들, 그 학자들을 합계한 것보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것을 합계한 것보다, 합계되어진, 합쳐진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간을 얻는다면, TV의 유명 인물들이. 자, 그것은 뭐 때문이다? Because 이하 때문이죠? 바로 수백만의 사람들, 바로 그 인기 있는 그 프레스, 그죠? 그 신문사를 얘기하겠죠. 그 언론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읽는 자들이, 그죠? 읽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또한 누구이기 때문이다? 바로 텔레비전을 보는 그러한 수백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은 제가 아까 처음에 밑줄 쳤던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문이 하찮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하찮기 때문이다 라는 글입니다. 자, 182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행복의 정복이라는 글이네요. 그쵸? The Conquest of Happiness라는 이 러셀의 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 순전히, 그쵸? 순전히 피지컬한 패티그. 그쵸? 순전히 육체적인 패티그는 피로죠. 자, 컴마 컴마는 항상 괄호 묶어줘야 됩니다. 그죠? 삽입이에요. 자, provided는요, 뭐랑 같아요? if와 같습니다. provided뿐만 아니라 providing도 똑같아요. if와 같습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바로 피로죠. 피로가 not excessive죠. 과도하지 않다면이 되겠죠. 과도하지 않다면. 피로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 순전히 육체적인 피로는 tend 다음에 if anything이 나와서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tend는 항상 뭐와 붙어 다닙니까? tend to 부정사죠. 그쵸? 그러면 if anything은 괄호로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if anything은 여기에서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 오히려 뭐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Tend to be a cause of happiness예요. 예, 이런 거는 이제 핵심어죠. 이 문장에서 행복의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뭐가? 바로 순전히 육체적인 피로가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뭐 당연히 피로가 되겠죠. 피로는 lead to예요. lead to는 야기하다의 뜻이 있겠죠. 야기하다 또는 뭐뭐로 이어지다죠. 야기하다 해서 cause와 같겠죠.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다의 표현 trigger 이런 것과 같겠고, 그리고 resulting 다 뭔가를 일으키다, 야기하다, 그쵸? 자, 그래서 그 피로라는 것은 뭐를 일으킵니까? 예, sound sleep이죠. sound sleep이 뭐예요? 이게 숙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운드가 원래 건전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형용사로. 근데 뒤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sleep 같은 단어를 수식해 줄 때는 깊은이에요. deep sleep입니다. deep sleep. 아시겠죠? sound sleep은 숙면입니다. 숙면을 이끌고, 그리고 또 뭘 이끌어요? 아주 좋은 식욕이죠. 그죠? 예, 숙면과 좋은 식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피로가. 그쵸? 자, 그리고 그 피로는 또 gives a zest to예요. give a zest to는 뭐예요? zest가 열정이죠. 예, 열정입니다. 열정을 더해요. 어디다가? 기쁨에다가. 어떤 기쁨이에요? 뒤에서 꾸며주는 기쁨이죠. that are possible on holidays. 휴일에 가능한 즐거움, 가능한 기쁨, 그쵸? 거기에 열정을 더하는 거죠. 자, 그러나예요. 이제 그러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논지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래서 읽어보시면 when it is excessive예요. 피로가 과도하다면, 그쵸? 과도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it becomes a grave evil이에요. 자, 그 피로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그레이브는 여기에서 심각한이라는 뜻이죠. 무덤이 아니에요. 명사로는 무덤인데 심각한 이불, 악이 돼요. 악. 그쵸? 과도하면은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육체 피로 이거. 자, 그래서 가장 진보된 부분 뭐에서? 현대사회에서, 현대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쵸? 그러나 육체 피로는 has been much minimized 돼요. 육체 피로가 minimize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소화되어졌다는 얘기죠. 아주 많이 최소화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improvement죠. 발전, 개선을 통해서. 뭐에 대한? of industrial condition, 산업 조건. 산업 조건의 improvement, 개선과 또는 이렇게 발전을 통해서 육체 피로는 최소화되어졌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피로, 어떤 종류의 피로예요? 데리아가 또 꾸며주죠. 꾸며주는 거는 형광펜으로. That is most serious in the present day in advanced communities. 여기까지 바로 닫아야겠죠. 자, 이러한 종류의 피로인데 그것은 가장 심각한 거죠. 어디에서? 현대에. 어디에서? 바로 진보된 공동체들. 그렇죠? 아주 향상된, 발전된 공동체에서 현재의 가장 심각한 그러한 종류의 피로는 뭐다? 이게 주어져. is nervous fatigue예요. 바로 신경피로입니다. 제가 이 신경피로 때문에 구안화사에 걸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구안화사가 안면 근육이 이렇게 마비되는 건데 이게 이 뇌에서부터 나오는 신경에 그 신경에 감기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마비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피곤하고 피로하고 막, 그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널브스 패티, 그죠? 제가 겪은 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강의하고 공부하는 게 기뻐요. 재밌고. 근데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일정 시간을 반드시 쉬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취미생활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취미생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 적당히 해소할 수 있는 취미생활, 뭐 운동 같은 거 있죠. 테니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바로 이제 보면 보시면 이러한 종류 뭐예요? 바로 널브스 패티그죠?
이러한 종류는 자 oddly enough예요. 충분히 이상하게도 그쵸? 매우 이상하게도 우리 enough 한번 정리하면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가 뒤에서 꾸며줘요. 이렇게 그런데 명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가 이렇게 앞에서 꾸며줍니다. 요 어순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oddly는 부사니까 충분히 이상하게도 이러한 종류는 가장 pronounced예요. pronounced는 뭡니까? 이게 가장 두드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triking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두드러져요. 어디에서? among the well-to-do예요. 이게 부유한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유복한 사람들이죠.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또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여기 is가 동사 1번, tend to 부정사가 동사 2번이죠. 또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훨씬 덜이죠. 덜 두드러진 경향이 있어요. 여기 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다. 여기 pronounced가 생략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훨씬 덜 두드러진대요. 어디 사이에서? wage earners. 바로 이 임금 받는 사람들이죠. 임금 노동자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그 정신적인, 신경적인 피로가 덜 하단 얘기죠. 훨씬 덜 하대요. 자, 누구보다? 바로 이 비즈니스맨, 그쵸? 그 이제 사업가들, 그리고 브레인 워커스, 이 정신 노동자들이죠. 그것이 이 사업가들이나 정신 노동자들 사이에서 뭐 한 것보다 두드러진 것보다 훨씬 덜 두드러진다는 얘기죠. 웨이지 어널스, 이 사람들에게. 예, 네, 그래서 오늘날 신경피로는 특히 누가 더 겪고 있는가? 돈 많고 그죠? 예, 이 몸의 일을 별로 안 하는 그러한 이 웨이지 워커 그죠? 아 웨이지 워커스 아니 죄송합니다. 브레인 워커스죠 그죠? 브레인 워커스가 더 많이 이제 신경 피로를 겪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도 브레인 워커네요. 예, 이 글에 따르면은 예, 그렇게 막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예,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